성군 절교 영화 말을 들었습니다. 영화 벽화 말인데 동네 동네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. 화장실에서부터 동네 골목까지 벽화마을답게 벌교의 트레드마크가 될 정도로 벽화로 잘 그려놨네요.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그림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. 바로 이 앞에가 초등학교 집실 건물이 궁금하네요. 하늘과 바람과 별을 통해 운동 주시는 시간입니다. 벽화말, 굴렁쇠. 옛날 자전거 휠을 다 뺀 다음에 굴렁쇠 많이 올렸죠. 요즘은 벽화마을이 굉장히 동네 동네마다 많더라고요. 여수가도 있고 목포가도 있고 지금 벌교읍에도 이렇게 벽화마을이 있습니다. 월곡영화골 이곳에 끝에까지 벽화가 영화 벽화마을이라서 영화를 주제로 벽화를 그린 것 같아요. 벌교 월곡 영화꽃. 이렇게 영화 그 주제곡으로 1957년에 시작한 벌교 제1교회 앞에서부터도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그 그림들은 주제가 영화입니다. 이곳에서 영화를 찍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영화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습니다. 영화 벽화마을이라고 합니다.